안녕하세요. 상어이모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아주 쓴 도라지를 1차로 소금에 절여서 쓴물을 빼고요. 또 2차로 소금물에 다시 삶아서 쓴물을 하루 뺀 도라지를 오늘은 냉장고에 하루 저녁을 넣어놔도 아직 쓴물이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쓴물이 남아있는 거는요, 이대로 볶으시면 더 써지거든요. 이런 거는 그냥 묻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제 영상에는 이미 도라지 볶음이 있으니까 볶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셔도 되는데요. 좀 맛있는 도라지로 볶으시고요. 이렇게 여름에 너무 독한 도라지는 그렇게 볶아놓으시면 쓴맛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. 그냥 양념해서 묻히시는 게 훨씬 드시기가 낫습니다. 자, 이렇게 물기를 다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습니다. 양념은요, 국간장이나 이런 간장을 하면 이게 좀 안 깨끗하거든요. 그래서 주 간은 소금입니다.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요.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 반 스푼 넣고요. 저는 여기 참치액이나 아니면 액상조미료나 참치액을 이렇게 저는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묻혀놔야지 감칠맛도 돌고 맛있거든요. 안 그러면 그냥 소금물만 묻혀놓으면 맛이 없어요. 마지막엔 통깨 한 스푼 넣고요. 이렇게 묻혀놓으면 고소한 맛과 그리고 참치액의 감칠맛이 이 도라지 약간의 남은 그 쓴맛을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맛있습니다. 여기다가 혹시나 평상시에 드실 때는 마늘도 넣으시고요. 대파도 조금 다져서 위에다 같이 섞어주시면 좋습니다. 사례상 올릴 때만 이렇게 하시고요. 생으로 김치나 아니면 무침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상어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